안녕하세요, 힘찬입니다. 네, 힘찬씨, 제가 없는 동안에도 더쇼를 굉장히 밝게 빛내주고 있었더군요. 네, 그럼요. 근데 효성 누나가 없는 빈자리가 어찌나 크던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아, 정말요? 네. 아, 역시 힘찬씨 센스가 넘쳐요. 사실 저도 더쇼와 함께 하진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몸도 마음도 더쇼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역시 더쇼는 보고 또 봐도 자꾸 보고 싶어지는 그런 네. 음악 방송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 밤에 확실한 음악 충전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도 더쇼를 빛내줄 많은 가수분들이 계신데요. 노래 제목처럼 핫걸이 되어 돌아온 진아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3년 만에 돌아온 힙합 그룹 45RPM과 샤방한 아이돌 B1A4의 컴백 무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리스마 넘치는 댄스를 선보이는 유키스, 여신 다비치의 무대도 만나볼 수도 있고요. 와우, 정말 제가 요즘 즐겨 듣고 있는 노래가 모두 모여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신나는 사랑 노래를 선보이는 디아의 무대입니다. 사랑한다 마리아. 쇼가 추천하는 루키, BOM과 디아의 무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와우. 와, 정말 루키다운 신선함과 신인답지 않은 실력까지,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MTV 더 쇼의 또 한 명의 루키. 네. 저도 강추하는 두 팀인데요. 네. 앞으로 무대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정말이지 개성파 루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네. 저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고 더 쇼도 매우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분들 중 저는 요새 이분들이 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구요? 독특한 노래와 무대 매너에 스텔라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노래는 물론 비주얼까지 멋진 그녀들 나인미즈스의 무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에너지 넘치는 힘찬 무대를 선보이는 힙합 듀오 크리스피 크런치부터 만나볼까요? 땀땀! 완전 힘들어. 완전 느려. 난 지금 누나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이니? 나 지금 여기 붙어 있다고요. 거기 붙어서 너는? 대박이야. 진짜. 아,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힘들어도 네. 이 빅뱅이 진짜 한국 대표 가수로 빅뱅. EMA에 성적 됐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가야죠. EMA 바로 가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아시아 대표로 선정이 돼야 무대에 설 수 있대. 투표를 해야지. 네. 완전 투표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EMA니까 이게 어차피 영어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야, 보트 모르니? 보트가 이게 투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 중에서 그러면 누나 EMA의 약자 뭔지 알아? EMA 유럽 뮤직 어워즈. 아, 정말. 스매스매. 누구 BMA는 뭔지 알아? BMA요? BMA요? 그래. 그걸 좀 몰라? 버추얼. 뭐라고? 버추얼. 비디오 이마 비디오. 비디오. 아, 빅뱅 어디? 빅뱅이 안 나와요. 아, 얘는 진짜 사진도 안 해놓고 진짜 알아보기 힘들게. 아, 진짜. 아, 너무한 거 아니니? 진짜 너무. 아, 그래도 투표는 해야지. 아, 진짜. 어디가 있을 거야. 진짜 힘들 죽겠다, 진짜. 어? 먹었던. 한국 가수들 어?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사진이라도 크게 해놨으니까. 아, 진짜 그만둬요. 밥이나 먹으러 가요. 아, 사진 갖고 와. 다시 밥이나 먹으러 가요. 진짜 밥이나 먹으러 가요. 아, 투표는 해야지. 잠깐만, 그래도 빅뱅이 가야 된단 말이야. 한국 대표로. 나 배고픈데. 아, 힘들어. 밥 먹고 싶다. 네, 보기만 해도 눈과 마음이 훈훈해지는 남자 아이돌 두 팀 만나봤는데요. 네. 힌트씨, 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죠?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상큼한 아이돌 B1A4. 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온 유키스. 네. 이 두 팀의 무대를 보고 있으니 뭐 기분이 네. 좋을 만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아이돌은 정말 여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효성 누나는 물론이고 네.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남자 그룹이 또 한 팀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요? 바로 빅뱅! 와! 예, 빅뱅입니다. 네. 빅뱅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바로 빅뱅이 네. MTV EMA 월드와이드 액트 부문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엄청난 일이죠. 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최종 아시아 대표로 선정되면 2011년 MTV EMA 무대에서 빅뱅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와, 꼭 좋은 결과.
결과가 나와서 네. MTV EMA에서 우리 한국 가수들의 무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빨리 투표해야겠어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를 또 소개해볼까요? 네. 아마 다음 무대는 우리 힘찬 씨가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왜요? 누구 설마. 노래도 댄스도 탑과 우리 진아 씨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먼저 3년 만에 컴백하는 멋진 힙합 듀오죠? 네. 45 RPM부터 만나볼까요? This is love. 듣고 왔는데요. 네. 정말이지 진아 씨는 이기적인 몸에 모래사라지 춤잘추지 이때 최고의 여성 솔로 가수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댄스곡뿐만 아니라 네. 앞서 들려주신 Without You라는 발라드곡도 너무나도 네. 좋았습니다. 앞으로 맞아요.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노래와 무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무대 소개해주세요, 인천 씨. 네, 마지막 무대는 듣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화음을 가진 그녀들입니다.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함께하면서 인사할게요. Play with you, MTV The Show.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